안녕하십니까. 어서 와. 자, 이름. 이름. 김영수라고 합니다. 영수. 어우, 얘 목소리가 아주 그냥. 영수 몇 살이야? 27입니다. 27. 저 지금 보안 관련해 가지고 건물 보안 관련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왔어? 보안이 계속 뚫려? 아, 그건 제가 철저하게 맡고 있으니까 예,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한 지 7년 차인데요. 네. 결혼을 20살 이급인데 결혼을 20살에 했어? 네. 그래서 결혼 7년 차인데 지금 와이프가 5월 22일 날에 그 마트를 간다고 집을 나가서 지금까지 좀 예, 안 들어오고 있으면서 안 들어오고 있으면서 저한테 계속 이혼만 계속 요구를 하고 연락은 오는데 이혼 요구를 한다. 네. 아이는? 아이는 지금 제가 큰딸이 7살이고요. 막내 아들이 3살입니다. 야, 엄마가 이 예쁜 아이들 둘을 놔두고 그냥 나가가지고 일단은 니네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게 된 거야? 처음에 친구 소개로 네, 처음에 만났었거든요. 15년 초에 만나서 소개팅으로 그러니까 네. 와이프가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놀러 왔었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네 여자친구도 나한테 인사를 했는데 너도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20살 때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네 되게 잘 봤나 보다. 네. 그렇게 해서 와이프네 증조할머니 생신이 멀지 않았으니까 가족들 있는 자리에서 더 인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됐네. 네. 그래서 인사를 드렸는데 저는 그냥 반찬이 만들어졌으면은 갖다 놓고 어른이 먼저 숟가락 들기 전에 들지 않는 건 그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만 하고 이제 했는데도 목소리가 좀 이래서 그런지 좀 되게 성숙하다 이렇게 좋게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일사천리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가서 인사 한번 했다고 결혼하라고 그랬다고? 네. 야, 대단하다. 딸 가진 집안에서는 그렇게 바로 그렇지 결혼을. 저도 와이프랑 좀 결혼을 진짜 하고 싶었다고 생각이 딱 든 이유가 정말 저희 어머니한테 진짜 자기 친엄마 대하듯이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그렇게 살갑게 대해주고 뭐 어린 나이 그러기가 어렸을 텐데도 네. 뭐 인연인 거지 근데 오케이. 그렇게 행복했는데 왜 7년 만에 이렇게 예쁜 자녀들도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마트 간다고 가는 거는 이혼하자는 거는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괜히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네. 만날 기회가 한번 있었어요. 친구 집에서. 그래서 왜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싶어? 뭐 말해준다면 내가 고칠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난 더 이상 올가맨 채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뭐 올가매는 게 있어? 아니요, 네가 저는, 뭐 집착이 심해? 저는 와이프 일 나가고 싶다 그러면 일 나가라 그러고 와이프도 저를 되게 풀어주는 스타일이고요. 아니 근데 왜 네가 생각할 때 뭔 거 같아? 없는데 갑자기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집에 장모님께서 아이를 봐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무를 주야비 3교대로 돌아가는데 비번이 날마다 집에서 이제 장모님하고 이제 술을 마시거든요. 술을 마시면 이제 마지막 비번 날이란 다음 날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자는데 난 술 치워주는 것도 싫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뭐 술 치우는데 네. 네가 마셨으면 네가 치워야지. 예, 저도 그래서 알았어 하고 저는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내가 실수했구나 해가지고 아니 뭐 근데 좋은데 그거 왜 그러지? 그 정도 가지고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 정도는 말이 안 되는 건데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 제가 일을 나가 있을 때 장모님이 좀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게 서투르신 건지 좀 이렇게 욕을 하시거나 좀 이렇게 아니 그거는 니네 어머니가 그런다라고 그러면 고부간에 갈 때가 되겠지만 그치. 장모랑 딸하고 싸우는데 왜 너랑 이혼을 해? 뭐가 있는 거 아닐까? 뭐가 뭐 있고 뭐 예전에 뭐 실수한 거 없었어? 7년을 살면서?
와이프가 실수한 건 있었어요. 와이프가 너한테? 그게 19년 정도에 와이프가 어느 날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좀 울면서 저를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 이야기를 해봐라.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한테 그제서야 다 털어놓는 겁니다. 뭐라고? 뭐라 그래야 되죠? 나 사실은 옛날에 아빠를 만나기 전에 백화점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어떤 남자가 자기한테 대시를 했었답니다. 네, 저를 만나고 있으니까 거절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남자가 다시 메시지로 뭐 우리 동생 귀엽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그냥 밥만 먹고 오려고 했는데 좀 그렇게 했어가지고 이야. 그래서 그거에 난 죄책감에 너무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네가 뭐라 그랬어? 근데 저는 솔직히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화가 났죠. 그렇지, 무너지지. 정말 억장이 정말 무너진 거 애기들 엄마고, 그지? 근데 좀 이게 미련하다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게 나 때문에 내가 제대로 못 잡아줘서 그런 거 같다. 내 잘못이다. 그러지 마라. 해가지고 용서를 한번 해준 적이 있었어. 그래. 그러면은 그치. 내가 볼 때 문제가 더 심각하고 네 저기 와이프는 전혀 이런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야. 네 말 맞다. 나 중간에도 또 그런 유혹에도 흔들리고 뭐 이런 데는 거 자체가 충족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너무 많은데 그냥 그 모든 게 다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우울하고. 살다 보니까 친구들 연락도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나는 매일 여기서 애를 보고 있고 영수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도 내 가족이고 내 남편이고 나 아이니까 그렇게 지냈는데 그러다가 또 한번 일탈도 해보고 남편은 용서해줬지만 아내의 마음에는 이미 좀 너 지금 어때 마음? 여기 온 이유가 아내가 돌아와서 잡아서 다시 행복하게 살 걸 받아주긴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 보내줄 생각이 더 큰 건지 어떤 마음이야 지금? 저 현실적인 그치 형수 현실적으로 조언을 봐야 돼요. 듣고 싶습니다. 자 현실적인 조언 바로 해줄게. 이거는 내가 볼 때 어려워. 다시 어려울 것 같아. 물론 너한테 아직 미련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아이 걱정도 있고 하겠지만 내가 볼 때 어떤 얘기를 해도 이게 다시 뭐 네가 생각하는 가정으로 되돌아오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아. 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야. 네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 괘씸한 마음 또 뭐 보고 싶은 마음 막 생각이 많이 들 수 있는데 그냥 깨끗하게 놔주는 게 너 아이들 뭐 여러 명한테 다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혼 후에 네가 진짜로 악착같이 열심히 일해서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잘 못 되잖아? 아우 내가 이혼하기 잘했다라고 생각할 거야. 네. 그런데 네가 진짜 엄청 잘 되면 그럼 그때 돼서 내가 저렇게 좋은 사람을 놓고 쓸데없이 이런 생각이 들도록 네가 만들어야 돼. 네. 그게 네가 해줄 수 있는 네 마음의 최선의 대응이다. 정말 보란 듯이 네가 잘 돼야 돼. 애들도 열심히 키우고 애들 상처 안 받게 잘해야지. 놔줘. 너무 슬퍼하지 마. 슬퍼하지 마. 자, 물론 슬픈 일이야. 슬픈 일이긴 한데 잘 되면 이게 오히려 전화의 복이 될 수도 있어.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어.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래. 목소리처럼 차분하게 잘 정리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 뽑아봐.
열심히 살아, 영수야. 어? 너 그 둘 애기들 진짜 열심히 살아라. 어? 네. 자, 자, 보자. 언제 봤지? 보자. 언제 봤지? 다 이제 마음의 짐을 끝내라 이거야. 다 짐 저 정리하라는 거야. 정리해라 이거야. 딱 나오지? 네. 정리하라는 얘기야. 네. 더 잘 될 수 있어. 더 잘 될 수 있어. 네. 힘내라, 지치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이제 와이프가 힘들어하는 거 그때라도 좀 들어줬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었을까. 회사애들은 헤어지라고 하셨잖아요. 그 헤어질 결심을 좀 하셨는지. 좀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는데 그냥 저도 깔끔하게,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라도 저 혼자라도 이렇게 케어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조언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어려운 결정에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아빠 김영수. KBS 조이.